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으로 무덥습니다. 오늘 산사에는 매미 소리도 들리지만 좀 흐려있는 날씨입니다. 날씨인데 방콕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즐거운 휴일인데 마음도 힘드신 분도 많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근거에 또 산책을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성실해야 된다, 또 성실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 역시 그렇고요.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실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삶에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어진 하루에 매 순간만을 유익한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채우기 힘들잖아요. 성실히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게으름으로 채운 지나간 그 시간들이 당신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고통으로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된다. 또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실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또 성실하게 살아가자. 오늘의 게으름이 언젠가는 반드시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에서 고통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매 순간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인 인생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 성실성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그 목표에 집중해 가야 되겠죠. 반드시 그 목표에 가는 길에는 크나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모든 장애물은 단호한 결단력을 낳고 있습니다. 벨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우리가 창공에 떠 있는 벨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마음을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그 목표물의 시선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든 이룰 수 있는 이유보다는 이룰 수 없는 이유가 많죠. 기회보다는 장애물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주변 상황에 우리가 자꾸 눈을 돌리면 처음 가졌던 그 우리들의 의지도 확신도 모두가 약해질 뿐이겠죠. 여러분의 눈을, 우리의 눈을 언제나 주변이 아닌 큰 목표점, 그 또한 그 한 곳에만 고정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목표만 바라보고 움직이지 말아야 되겠죠. 부정하지만 주변의 소리들의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쁜 쪽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물이 들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에 귀를 기울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목표를 성취를 해낸 미래에 우리들이 말하는 소리에만 집중해야 되겠죠. 오직 목표를 성취해낸 미래에 우리들의 말하는 소리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가장 불필요한 주변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아야 되겠죠. 가장 불필요한 주변 상황에 눈을 돌리게 되면 모든 것이 멈춰지고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만 전념적으로 집중적으로 집중하시다 보면 목표물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고 또 성실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삶의 근행의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 또 건강한 삶, 힐링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실하고 또 성실하고 성실에 충실해 살아가고 목표에 집중해서 그 불필요한 곳에
상의 눈을 절대 돌리지 말고 항상 이루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목표에 집중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방콕만 하지 마시고 바깥 바람도 조금씩 쉬어가면서 쉬으면서 사랑하시기를 생활하시기를 전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NOTV 네, 여러분에게 주는 짤막한 생활 속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